바로 여기가 언니가 말한 비밀의 장소예요. 왜 비밀의 장소인지 그 비밀을 알려줄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네,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빨리 들어가요. 그게 우리 빨리 들어가요. 그게 우리 빨리 들어가요. 그게 우리 네. 자, 우리 바로 네. 자, 우리 바로 네. 자, 우리 바로 형만 아우 없다라는 속담 알아요? 달코니만 믿어요. 달코니가 다 찾아줄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조금 시끄러워요. 진짜 우들우들. 선생님,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학교는 여름이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혹시 선풍기를 틀어놓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15도라고 하셨죠? 네. 확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먹는 거니까 동굴 안에 있는 식물 아닐까요? 그러게요. 채소같이 생겼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빨간 꽃? 뭐지? 그게 뭘까? 첫 번째 미션 성공! 잘했어요. 근데 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 물인가? 물고기인가? 물? 물고기? 뭐지? 힌트 조금만 주세요. 힌트? 힌트 조금만 주세요. 힌트? 힌트 조금만 주세요. 힌트? 힌트. 진짜 힘들어요. 아, 그러게요. 물도 너무 알아요. 도대체 두 번째 본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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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혹시 보물이 물 아니에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정답을 외치는 달콤 언니. 조금 더 정확하게 안반수요. 오, 맞아요. 예! 잘했어요. 네. 우와. 동굴 안에도 레스토랑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맞아요. 분위기도 굉장히 독특해요.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양식 코스 요리에 대해 알려주실 정항진 선생님입니다. 동굴 안에서 세 가지 식재료는 찾았나요? 네! 장례삼, 천연암만수, 새우젓! 맞죠?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요. 근데 뭘로 먹어야 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쓰면 돼요. 아, 숟가락으로? 숟가락. 네. 장례삼 수프라. 냄새 일단 소소한데요? 장례삼 수프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좀 장례삼이라고 해서 조금 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쓰고 부드럽고 담백해요. 근데 아이니는 왜 안 먹어요? 아이나, 달콤언니 믿고 한번 먹어봐요. 진짜 안 쓰고 완전 맛있어요. 힘이 불끈불끈 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장례삼을 다 먹었어요. 돼요. 뭔가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고 새우젓은 우리나라 음식인데 둘이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요? 아, 달콤이 이미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우와. 입이 크네요, 달콤이. 와, 이거 완전 반전의 맛이에요. 진짜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새우젓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완전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입맛에도 제격이네요. 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요리는 혹시 메인 요리인가요? 다음 요리는 뭘까요? 예. 빨리 먹고 싶은데요? 저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달콤 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겠는걸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맞아요. 소스랑 고기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걸요? 부드럽죠? 네. 네. 아. 고기 요리는 진짜 제일 맛있지만 근데 스테이크 중 스테이크는 정말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첫째 먹는 걸 잊었어요. 방금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편식하다 맞네. 딱 걸린 달콤자매. 이번엔 채소와 함께 먹어보는데요. 맛있어요? 제가 왜 야채를 안 먹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후회됐는데요. 네. 짜잔! 이 사진 속 인형 케이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입 한 입, 정성스레 장미꽃을 만드는 달콤 언니. 올려서. 이건 콩맛도 나고 고소한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엄청 달아요. 네, 달콤하죠? 네. 재료마다 각양각색의 맛이 나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제가 직접 만든 와, 블루베리즘이 튀어나와요. 안에 있는 블루베리즘이랑 아까 넣은 견과류가 이렇게 안에서 예쁘게 삶아졌어요. 직접 만든 떡 컵케이크. 맛도 더 특별하겠죠? 백설기 안에 있는 재미랑 견과류랑 심지어 이 예쁜 앙금꽃까지 올려져 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백설기는 이 떡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는데 떡 안에 견과류랑 재미랑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저 위에 혹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피겨 김연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저기 보시면 아래쪽에 아주 섬세하게 1959년이면 나이가 59세 아니세요? 아 59살이면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 저는 마릴린 먼로를 좋아하니까 아, 한번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달콤 언니도 너무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형 전시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문화가 뭐였는지 알게 되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당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니가 될 거예요. 그래요. 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인형 전시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